예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AGI는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지금 딥러닝이 굉장히 잘 되지만 이건 다 네로우 AI라고 부르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들이었지 범용 인공지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아까 설명드린 GPT-3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고요. 왜 그동안 인공지능에서 되게 앞서가는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학자들께서 AGI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지를 드디어 저도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GPT-3를 보니까 얘가 수많은 분야에서 아주 수많은 학습을 하고 나니까 상식이란 게 생긴 것 같고요. 수많은 분야에 상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AGI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GPT-3를 보면 AGI의 무슨 시조새 같은 아니면 플라나리아인가? 뭐 그런 아주 원시 생물 같은 정도의 수준이지만 어쨌든 AGI가 가능하겠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노 감정, 자의식, 그게 우리가 디파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의를 못 내리는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저는 역시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또는 뭐 귀를 대신하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일부 되게 협소한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 같은 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그 생각하고 정의하는 그 AGI 또는 뭐 예, 강인공지능, 뭐 범용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예스입니다. 사실 자의식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뭐 인공지능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거니까 자의식이 없고 사람은 항상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니까 자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프로그램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범용 인공지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모.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예전에 알파고 나왔을 때도 알파고가 이세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못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기사가 돼서 나간 적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컨셉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제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냥 저희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자의식 이거를 보통 판별을 할 때 우리가 미러 태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여주고 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18개월만 넘으면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거울 속에 비친 누군가를 자기로 인식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지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거울 속에 비친 그런 상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 친구라든가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인식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지능으로 따지면은 개 지능이 한 뭐 70, IQ 70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의식을 못 가지는 걸 봤을 때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현재 우리가 축적해놓은 기술만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이렇게 쉽게 예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yes and no인데요. 그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만약 바둑의 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알파고가 사람이 두는 바둑의 지능을 이미 도달했고 능가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바둑 잘 두는 게 결국 정말 지능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꽤 멀고요. 그 다음에 의식에 관해서는 철학자들이 오래 논의했는데 철학적으로는 아니면 실제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장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봤을 때 기계가 의식을 마치 가진 것 같은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은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보는 사람이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 자신이 진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의식을 가진 것처럼 하는 기계는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맨날 연구하는 게 사실 그런 건데 그거는 근데 그걸 정말로 의식을 가진 걸로 받아들이느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각각의 이제 시각이나 아니면 언어나 뭐 이런 각각의 이제 인식을 해당하는 지능은 충분히 사람만큼 좋아지는데 사람이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통합적인 그 지식 추론 처리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게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한 과거 한 5년 정도의 그 연구의 발전 속도와 그 아주 최근 한 최근 1, 2년 동안 그 발전하는 걸 보면은 최근에 확실히 이제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늦춰지는 것을 그 느낄 수 있고요. 약간 제너럴 AI라는 것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토이 시스템에서만 연구가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연구의 범위나 규모가 커져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이것은 어떤 감정이야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학습된 어떤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감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그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AI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진짜 감정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AI가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프로그래밍화된 감정이 실제 감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es. 이거는 훨씬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2034년쯤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0이 되는 해입니다. 아, 60이군요. 죄송합니다. 네.